귀걸이를 늘리는 임팩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김수현 프로입니다. 귀걸이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클럽 스윙의 스피드 그리고 이 헤드가 다니는 길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요. 귀걸이가 나지 않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헤드가 다니는 길이 좁아서 결국엔 스피드가 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임팩트 자세를 보면 공이 맞는 순간에 머리랑 오른발이 제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동작 때문에 스피드가 줄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나 발이 먼저 앞으로 나가게 되면 클럽이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와 헤드가 다니는 길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임팩트 때 두 가지만 지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리를 제자리에 더 잡아준다는 느낌, 공보다 훨씬 더 뒤로 잡아준다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많이 주고 더 버틴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에는 몸이 활처럼 이렇게 뒤로 오히려 휘어지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윙 스피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머리와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임팩트 자세 때는 이렇게 상체가 오히려 뒤로 기울어지는 이런 형태의 자세를 지켜주셔야 팔과 클럽이 마음껏 휘둘러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머리와 오른발을 잡지 못한다면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길이 짧아지는 이런 스윙이 나오시기 때문에 자, 머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 두 동작을 생각해 주셔서 귀걸이를 늘리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